실례합니다. 롯데타워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거기는 571번 버스를 타고 가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죠? 버스로 10분 정도 걸려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어떤 명소를 구경하면 좋을까요? 롯데월드를 꼭 가보세요. 그 도시 곳곳의 풍경도 너무 아름다워요. 오후 6시에 상업지구는 피하세요. 교통이 혼잡해요. 낮 동안에 관광을 많이 해두는 게 좋겠네요. 이 근처에 좋은 음식점이 있나요? 식당가는 두 블록 떨어져 있어요. 식사하기에 좋은 곳이 많아요. 제가 여기에서 팁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나라의 풍습을 몰라서요. 극장으로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극장은 기차역 근처에 있어요. 거리를 따라 곧장 한 블록을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지금까지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저는 한국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저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갈 거예요. 우리는 소풍을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모두 날씨에 달려 있어요. 내일 시간 있다면 저는 쇼핑을 갈 거예요. 저를 위해 너무 많은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부탁드리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휴가를 갈 수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그 집을 사려면 돈을 많이 빌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제 생일에 우리 집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라페스티벌에 참석하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입을 거예요? 만약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제주도에 갔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요리할 필요가 없었다면 지난 일요일에 무엇을 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일찍 일어났다면 당신은 운동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겠죠? 제가 시간이 있었다면 중국어를 배웠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당신도 똑같이 했을까요? 제니가 그 광고만 좀 더 일찍 봤더라면 그녀는 그 콘서트 티켓을 샀을 거예요. 당신이 좀 더 조심했더라면 계단에서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걸 알았더라면 당신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갔을 거예요. 우리가 돈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았더라면 비싼 휴양지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갔었겠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물었더라면 런던에서 길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잘 되었을 거예요. 민수는 어제 무엇을 했나요? 그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영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공부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저번 주말에 무엇을 했나요? 저는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당신은 무엇에 몰두하고 있었나요? 저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드렸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어제 당신이 전화를 주셨을 때 저는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영화를 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빠와 저는 저녁을 요리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당신의 남동생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저번 주에 저는 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제 등이 아프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안 됐네요. 어제 두 분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는데요.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곳을 여행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잠을 충분히 자고 있었어요. 먼저 에디오의 오 대표님을 저와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 대표님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팅이 기대됩니다. 최근 저희 팀에 들어오신 미스 김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일처리가 매우 꼼꼼하고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게 되어 재미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매니저인 에마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3년 동안 여기서 일해왔습니다. 어떤 동기로 멤버가 되셨습니까? 중국어 공부가 제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컨퍼런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션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오늘 세션이 제 업무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팅 마치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일정이 없으시면 미팅을 마치고 간단하게 저와 식사를 하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제게 추천해 주실 볼거리는 어디입니까? 명동에 꼭 한번 가보세요. 다들 오셨으면 시작합시다. 우리는 오늘 지방상권의 판매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습니다. 당신의 판매구역에서의 지방 매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매출이 약간 부진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마케팅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회의 때의 보고 내용을 검토해봅시다. ABC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면 오늘의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모두 안건 복사본을 받으셨습니까? 본 안건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아이템을 택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저는 1번 아이템을 최선의 선택지로 추천합니다. 1번 아이템은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제품입니다. 반면에 2번 아이템은 20대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제품입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갑시다. 제가 요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실제 고객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미팅은 다가오는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미팅 일정을 정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수요일은 어떻습니까? 수요일은 미팅이 많아서 다음 주 목요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니 씨, 추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지만 제안서에 사진 자료를 보충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